경북 봉화군에서 점심으로 오리고기를 나눠 먹은 주민 3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에게선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음식에 농약을 넣은 걸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TBC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봉화군 봉화읍 한 경로당입니다. 이 경로당을 찾은 어르신 40여 명이 초복을 맞아 인근 식당에서 점심으로 오리고기와 채소류 등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한 명과 70대 한 명은 식당 부근 노인복지관으로 옮겨 탁구를 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나머지 70대 한 명은 경로당으로 이동한 뒤 심정지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은 안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태입니다.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한 나머지 70대 한 명도 비슷한 증세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아유, 뭐 기가 막히지 않고 가고 다른 명 네 명에서 다섯 명 먹고 우리는 막 살은 많으니까 쭉 앉아 먹었는데 그동안 사람은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그거 먹거든요. 보건당국은 이들의 가금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검사 결과는 빠르면 3일에서 10일 이후 나올 전망입니다. 당초 식중독을 의심했던 경찰은 쓰러진 3명의 위세척액에 대한 안동병원의 1차 분석 결과 농약 성분이 검출돼 범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 측의 검사와 별도로 3명의 혈액검사를 국과수에 요청한 데 이어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용의자 신호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TV 정소욱입니다.